그 캠 바꿔놓고 옮기세요. 공장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코치님 안녕하세요. 보통이 출연 중은 포카토카. 와. 코치님. 오늘 보통이 아니, 다들 나오면은 어서 오세요. 오늘 보통이 나오면은 그거 하면 되는 토카토카 치면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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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보통이 출연하면은 토카토카 바로 쳐달라고. 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할게요. 아. 이거 여기서 보지. 알짜바리 키우 키우. 보지 않아? 아닌가 본데? 아니네. 깨비, 드릴 줘. 아니. 아 근데 강퇴 당했네. 오히려 좋아. 코트야. 아 감사합니다. 만화님도 고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로 이게 입법이 되지 않는데 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초벌이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낙태죄 찬반 토론하고 계셨나봐요. 어, 네, 논의가 거의 다 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 갈무리가 되었습니까? 네,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조금 아쉽네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생각이요. 네. 저는 낙태죄라는 것은 이미 지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동일합니다. 제 생각도. 원치 않는 생명, 그 생명이 받아야 될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미 그렇게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이게 맞지,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목소리 좋나? 네? 목소리 족같다고요? 어 왜 이렇게 시비를 거시죠? 늙은마 예? 오 코트 목소리야 이거 아 소름 돋네 패드립 좀 패드립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패드립 안 할게요 미친 새끼인 줄 알았는데 패드립 안 한다 이제 패드립 진짜 안 할게 미안 하지 마세요 진짜 코트 무면허 운전 성매 아 이건 또 뭔데 이거는 씨발 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새끼.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오는 미세먼지 찌꺼기 같은 야, 새끼들이 돌아왔네 코도야 1,2,3,4 소리 끌게요 네. 아니 저 새끼 이제 강대식이라고 했고요 아 미네요 씨 아직 크게 안 되시라는 새끼 저 새끼 도움 안 아니 뭐야? 누구는 강대식이고 누구는 방에 껴주게 하고 존나 씨발 불공평하네 아니 출급대 씨 네 왜 갑자기 대도 않는 사투리 쓰세요? 정신이세요? 네 아니 컨셉 잡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아 주말이라 또 들어오셨나? 아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아 네. 아 뭐 하고 계시세요? 아니면 이제 아니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예. 아니 좀 계속 나오면은 재미 없어지니까. 아, 오, 제 방송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아 요즘 서운하네요. 여보세요? 네. 아 이거 1,2,3,4님 마이크 좀 켜주면 안 돼요? 1,2,3,4 마이크 켜달라고요? 네. 아 저한테 누구마라 그랬는데 저 새끼를 왜 켜요? 아 1,2,3,4님 패드립 하지 마. 몰랐다고 해라 코트인지 몰랐다 코트인지 몰랐대요 아 몰랐다면 끝나냐 이 씨발 자식아 아니 내 코트였으면 안 그랬지 유명한 팬한테 그러지 않았네 유명하건 안 유명하건 씨발 새끼 아니 내가 유명한 사람 미워 게 맞니? 안녕하세요 쓰레기 같은 새끼 일리넘사님이 사과하세요 아니 코트 사과하려면 정식으로... 똑바로 해 똑바로 새끼야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는 거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에. 네. 강아지님?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아지님 몇 살이세요? 아유 목소리 이쁘시다 저 25살이요 25살 너무 이쁜 나이다 1,2,3,4님
예? 뭐 때문에 칠곱대빌런님의 그 총애를 받으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때문에 칠곱대빌런한테 총애를 받는지 저분 진짜 무서운 분이 저 새끼 무서운 분이 진짜 현역이에요. 현역이라고? 네네. 아 진짜 조폭이에요? 저 무서운 분이에요. 저. 아 경상도 분이시구나. 저도 저분한테 함부로 대들었다가 1234님 그 진짜로 인사가 되는 조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1234님 조폭 아닌데요, 저? 혹시 위대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땡기 잡고 땡겨, 저? 위대한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부터 끝난 거야. 예. 아니, 위대한이 괜히 모른 척하거나 예, 머뭇거리면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위대한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처세술 같은데. 부산에서 그 입지가 진짜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머뭇거리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처세술 같은데요? 여기서 막 위대한 함부로 안다고 했다가 그 조직에서 제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확실히 인사가 되는 조폭이죠. 네. 네. 아, 그냥 영화 바람 많이 본 새끼 같은데. 강아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네. 친추할게요. 강아지님 어디 살아요? 저 서울이요. 저번 친추 거절하세요. 아니 강아지님 여기 계셨네. 아 왜 따라왔어? 아 아는 분이에요? 당신들 주먹질은 강아지님 저는 어중이 떠중이랑 주먹질 하지 마시고 그럼 친추해요. 뭘 동창이야. 아 근데 저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방장님. 네네. 방장님 무슨 만성 비염 있으세요? 아니 말투가 네. 약간 콧소리 살짝 섞여갖고 그게 되게 변태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존나 심해요. 진짜 님 거짓말 아니라. 아니 좀 또, 이제 또 이게 아 왜냐하면 지금 아 우리 사이가 좀 항상... 우호적이니까 우리 사이가 좀 우호적이었으니까 내가 네. 사실 말 안 했는데. 존나 변태 같아요, 님 거짓말 아니라. 아니 황사가 심해가지고 요새. 아니 황사가 심해가지고 요새.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콧소리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님 앞이라고 억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강아지님 뭐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근데 왜 닉네임이 강아지예요? 강아지상인가 보다. 근데 제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아니 나도 좋아하는데. 네. 무작정적으로 그렇게 막 억지 공감대 형성한다고 여자분들한테 선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아닌가? 그래도 강아지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으시고? 네. 야 건우야. 아 하자. 아니 코트 줄 타가지고 좀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공. 아니 1234님. 포크레인 타러 오라고. 1234님. 아니. 아 저분 포크레인 쪽 이제 그쪽 일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방장님이 혹시라도 내가 인플루언서 쪽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실패하거나 그러면 네, 이제 저분한테 저분이, 붙으려고 했구나. 예 치후에 보루에 어쩐지 네. 괜히 왜 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안내 보내고 저렇게 있었는지 나 지금 되게 궁금했는데 예 저분이 이제 저 망하면은 기술도 알려주시고 아, 관계 유지라는 조공, 거 하면 좋은 거죠. 조공으로 네.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1234님 뭐 좀 건설 쪽에 계시잖아요. 네? 말기 존나 못 알아듣네 병신 이거 1234 내보관소 저거 그래 니한테 하는 말이지 뭐 누구한테 하는 아니,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말할 때 목소리 톤 좀 올려 네. 이 개새끼야 말할 때 무슨 내보관 소리 봐봐 이 지랄하고 존나 거잡네 병신 같은 새끼가 예. 야 욕을 안 해 새끼 아니 욕을 안 해? 넌 너 나 오자마자 씨발로만 패드립 했잖아 이 개자식아 코트야 니 솔직히 방송인으로 닥치라 이 X같은 새끼야 스발럼이여 죽고 싶노 개새끼야 죽고 싶나 스바라마 닥치라 개자식아 니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두 분에서 사과 접는 새끼로 두 분에서 좀 화해하시고 아 나 싸울게요 아 나 안 되겠다 싸우겠다 방장 때문에 내가 참고 있어 내가 1234야 니 왜 니 뭔데 니 아니, 뭔데? 뭐야, 니가 너를 정의해봐. 니 뭘로 정의할 수 있어, 너를? 네. 이런 비용신 새끼를 만나. 아니, 왜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만났다 하면 싸우지? 이거를 지역감정으로 풀어간다고? 아니, 진짜 두 분이 하해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 1234님한테. 그러니까 난 사실 1234님한테 크게 뭐 감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 방장님 나는... 봐서 참은 거지. 저 새끼 되게 싸가졌는데. 아니 귀엽구만 그 새끼 보니까 맞으려고 시발놈이 임원기니 맞을래 네. 너 1234야? 내가 방송
방송을 안, 나는 방송에. 네가 방송이고 말고 네가 알 바 없잖아. 용이에 말아 임마. 박치라이 개자스가. 숫자스가. 워카노 워카노 개자스가. 네가 뭐. 네는 점천수컷이다 쓰바. 네가 전마한테 돈 준다고. 박치라. 네는 전마한테 돈 주나? 네 돈 안 주잖아. 네가 돈 주나? 네 어떻게 돈 주는데? 얼마 줬는데? 얼마 줬는데? 야 돈 500장 줬더나. 500장.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용신세. 틀린다고. 뭔 500장을 줘? 뭐 시아드냉을 줬어? 시아드냉 돈 줬어? 만약에 방장이 500만원 받았으면 나 보자마자 강퇴했을걸? 근데 500장이 왜 5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럼 어떤 거 500장에? 엘리 선생님 금액 말하세요. 뭘 말해? 제가 500만원 받았나요 님한테? 어. 나도 몰랐네. 아 약간 그거 있네. 허언증 있네. 야, 아 일단 134님. 예? 네? 그러니까 되도록 이 방에서 그 감정 싸움 하지 맙시다. 아 알겠어요. 당신이랑 나랑 상극인 게 내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예. 네, 나 당신과 네. 지금 가우충돌 존나 싫어하거든요. 저 일단 너 네.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방 강아지님 찾으려고 장수풍뎅이 두 마리에서 나무에서 싸우는 거 보기 안타깝네. 아유 그 강아지님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네. 그 개같이 참 맞기 싫으면 입 닥치고 계세요. 알겠어요? 강아지님. 네. 아 강아지님은 이 방에 왜 오셨어요? 야, 김이야. 아, 뭐 야야, 씨, 좀 꺼져. 두 분 좀 떼어놔도 되나요? 아, 그게 아니라 저 에코프로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나도 강아지랑 이거는... 에코프로랑 지금 둘이 딸려 들어온 게 지금 강아지님 보고 따라 들어온 게 너무 역겨운데? 아니, 에코프로님, 제가 이제부터 님한테 자적자를 할 건데 제발 그 방파강아지 초대하지 마세요, 강아지님. 아, 저 초대 안 했어요. 아니, 저분이랑 아니라... 어떤 관계인데요? 아니, 저 잘 모르는데, 네. 에코프로님이 네. 저를 예전에 봤는데, 같은 동네였더라고요. 한번 마주쳤는데. 아, 실제로? 저를... 실제로? 아니, 여기서, 토크온에서. 토크온에서? 네, 근데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였는데, 또 학교가 또 비슷한 옆 학교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착거리는 거였네. 네,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전방에서도 저를 아는 척 하셔가지고, 제가 도망온 거거든요. 예, 그게 있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네.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서 잠시만요, 방장님 네. 이런 네네. 거는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저희가 또 구제역 네. 에코프로님 좀 초대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따끔하게 제가 한마디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아 이제 강아지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 아 진짜 강아지님 예. 보고만 계세요. 구제해드릴게요. 구제해드릴게요. 아 나 진짜 초대해봐요. 빨리 초대해봐요. 오랜만에 구제역 TV 가야겠는데. 제가 구제해드릴게요. 아 초대했습니다. 한남충 새끼. 한남충 새끼. 아 근데 존나 음흉하긴 해. 저 새끼 아, 유명하다 얘가 에코프로요서. 닥치라 개자스가. 아, 아니 종일 아니야. 진짜. 네가 종일 아니야. 아갈빨이 참았는다잉. 개자스가잉. 에코프로님. 아 네네. 강아지님 계실 때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같은 동네 산다고 그리고 이제 네. 좀 활동 범주나 이렇게 그 동선이 좀 겹친다고 그래서 강아지님에게 아주 좀 심각한 어떤 그 두려움을 안겨주셨거든요. 일단 포승줄로 포박하겠습니다. 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안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셨잖아요. 저희가 님 수법을 알아요 이미. 예. 아니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예. 일단 포승줄로 좀 묶고 이 새끼 바로 청송교도소로 바로 보낼게요. 아니 왜 그래요? 그 좀 공통점 있다고 따라다니고 마주쳤다고 전에 그 기억들 대화했던 짤막한 토크온 내에서 있었던 그 파편 같은 그 토크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다시 기억 상기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아지님이랑 예?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강아지님이랑 뭐 한번 해보려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분이 두렵대잖아요, 무섭대잖아요. 님한테서 도망갔대잖아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거예요? 네네네. 진짜 그 적금 금지 명령 그 하겠습니다. 맞아요. 강아지님. 아 근데. 네네. 확실하게 아까처럼 얘기하세요. 쓰레기 같은 새끼 꺼지라고. 근데 강아지님. 네. 에코프로님 들어오셨을 때는 아는 척 해주다가 조금 강타하니까 뭐 도망쳐 왔는 이러면서 폭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 도망쳐온 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고? 이걸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에코프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 저 너무 어이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도망온 게 아니라, 저도 네. 에코프로님 계신 방에서 나와서. 아니, 그니까 도망온 거 아니면서. 아,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방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네. 일단,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싶은 사람과, 이제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애써 거절하기에는 너무 친절한 거지, 에코프로라는 사람이. 어, 맞아요. 그쵸. 친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한테 이렇게 그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고백받을 때까지 끊어내지 못하시려고요? 아니, 그러다 저분이 고백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하는 게 이제 거절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에코프로님이 너무 눈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님. 예, 예. 깜빵 가실래요?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여자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게 근데 줄 알아요? 그것까지 갈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굉장히 좀 여성분은 좀 두려움을 예. 느꼈거든요. 아 제가 죄송해요. 그 아, 네. 강아지님은 네. 앞으로도 다니실 때 여성 안전 귀갓길로 다니시고요. 예, 그 선 밟으면은 뒤질 줄 아세요, 코프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나가 보세요 이제. 나가세요. 아, 근데 어느 동네인데요, 강아지님? 네? 어느 동네인데요? 아 서울이요, 서울. 어 서울 어디요? 아 빨리 말해라 지어낼라 하지 말고 아 답답하네. 1134님 아 나도 말 여자분이 생각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법이거든요. 아니 강아지님 어디 동네인데요? 나 마포구요. 숨 막힌다 진짜. 마포구면 나랑도 같은 동네인데? 나도 같은 동네네. 저 홍대 사는데. 1134님 그거 좀 씨발 좀 닥치시고 계시지 왜 자꾸 제 대학 껴드십니까? 아 강아지님 같은 동네네. 근데 저 잠깐만요. 1134님 내가 아까 그거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와서 잘 놀고 있었는데 먼저 들어와서 뭘 놀고 있었어요. 아 강아지님 홍대 자주 놀러 오세요? 아 네요. 저 며칠 전부터 가긴 갔는데. 네. 그럼 저랑 같이 클럽 가요. 진짜 씨발 미쳤 끝도 없네 이 새끼. 저랑 같이 가실래? 씨발 새끼. 아 씨발 리스법 안 통하잖아 에코프로 이 새끼. 나갔잖아 이 씨발아. 아니 왜 그래 여자한테 방장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이 토크는 발발이야? 아니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길래. 씨발 거절 존나 한다고? 아이 나갔잖아. 아이 아깝네. 아 에코프로한테 관심이 있었네 애초에. 아이, 거절 존나 잘하는 성격이네. 씨. 근데 내가 또 그 강아지랑 친출했으니까 내 강아지 1대1방 파갖고 또 와우라고 해서 강아지가 오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제가 좀 쉽게 풀어가는 거죠. 아, 에코프로님 이미 저분 100% 꼬셨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돌아왔네. 내가 초대했다. 내가 초대했어. 뭐라고 초대? 누가 너한테 초대하라 그랬니? 내가 좋아. 그건 좀 빠져라. 1234야. 내가 저 여자 좋아서 초대했는데 내가 저 여자가 뭐가 좋아 병신아. 강아지님 잘못 누르셨나 보네. 강아지님. 네. 이 방에서 이렇게 관심 한 몸이 받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아 아니. 좋죠. 말해봐요. 좋잖아요. 아, 네, 좋네요. 아유, 입이 귀에 걸리겠다. 아, 네. 여자라는 게 참 이래서 편해요. 네? 나 진짜 나도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야겠다. 그냥 목소리만 들려도 남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니 말이야. 참 씨발 같네. 에코님 저번 사진 보셨어요? 어, 아니요, 사진 안 봤어요. 아니, 그렇게 따다는데 사진 한 장 못 받았어? 아휴. 강아지님. 네.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어 하는데 게시물은 없어요. 아, 부산은요? 네? 부산은요? 부산 있어요. 하이라이트는요? 기분이 좋은 게. 존나 집요하네. 강아지님. 네. 그 사진 한 장만 봅시다. 진짜 더도 말고 한 장만. 예. 네. 응. 뭐 그 정도는 100%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어 기루넷이라는 아 저 방송에서 공개하면 안 되죠? 방송하세요? 아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그럼 안 돼요. 아, 아니요. 근데 인지도가 없어요. 네. 깐타피아 TV라고 이번에 신생 계약고 네. 지금 계약고 지금 삼다리. 야 강아지 2,400명 보고 있더라. 1,234님 씨발 아, 새끼야. 내한테 보여줘. 아 2,400은 날로고요. 아니 대자서. 네, 강아지님. 네. 그러면 저번 방송하시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님 이렇게 할게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 방송에서 공개하게 된다면 그 이제 강아지님 오케이. 저를 고소할 수 있어요. 뭘로 고소할 수 있느냐? 개인정보 침해법으로. 네. 아니 저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아, 개인정보 침범이 아니지. 그 다른 뭐, 뭐였지? 그 초상권 침해. 맞아. 초상권 침해. 예. 네. 안 뿌릴 테니까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예. 네, 초상권 침해 진짜 중지한테만 보여 드리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뭔 호재야. 그러면 제가 받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코트님한테 안 보낸 척 하면서. 근데 강아지님 방장님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강아지님 사진 보내면 저기 방장님 일베에다가 올리거든요. 아, 아니 일간베스트 빨고래비라서. 아, 저 안 보낼래요. 제가 코트님보다 조금 생긴 것 같아 잘 그 묘사할 자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제가 사진만 보겠습니다. 아, 저도 보겠습니다. 아니, 사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쪽지로 누가 사진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거 방송본은 개청자가 보낸 거예요, 강아지님. 네, 방송본은 개청자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귀가 얇아지실까? 예? 아, 좀 약간 혐오감 들라 그래. 강아지님, 그거 좀 네.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시원하게 보여주기. 방에 있는 분들만 보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보여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법이 그 무서운데. 네, 그 에코프로님 부캐로 자꾸 쪽지. 아, 나갔네. 아씨, 아, 에코프로님 왜 이렇게 방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1, 2, 3, 4, 저 병신 새끼 때문에 그래. 방송한다고 아니, 아, 좀 꺼지마. 2,400명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해, 씨발아. 아, 이 죽이고 싶네. 아, 이 새끼 안전모를 대가리 존나 후려쳐가지고 씨발 그냥 구타발자에 저기 만들고 싶네. 골뱅이 만들고 싶네. 야, 골빙아. 앞창 다 깨. 골빙아. 아, 괜찮아. 야, 골빙아. 이 경찰이 됐어요? 야, 골빙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고. 존나 깝치네. 아, 나 사투리 쓰면서 저렇게 목소리 깔고 저 개지랄 병 떠는 새끼 존나 역겹네. 아, 뭐야? 너 뭔데? 병신아. 아, 잠깐 조용히 해보세요. 아, 조용히 해라. 또, 다치라. 강아지님 다시 오셨으니까. 아, 강아지님. 아니, 막 쪽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컴퓨터가 튕겼어요. 그래, 컴퓨터가 야, 잠만. 아, 좀 1, 2, 3, 4좀 닥쳐. 아, 이거 방장님. 네네. 왜 이렇게 사람이 편협해졌어요? 아니, 님의 꿈은 그거 저기였잖아요. 유튜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면서요. 저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플랜 B가 공사판이면 좀 그건 좀 아니지. 1, 2, 3, 4저 새끼 인성 개쓰레기구만. 저 새끼 밑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저 새끼 뭐 노가다에서 뭐 대단한 그거예요? 건설회자 뭐좀 과장 정도 되나?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 저 새끼? 저분이 노가다 크루 수장이어가지고. 아, 이해가 네. 안 가네. 아니, 그분이 뭐 얼마나 저긴? 예, 네, 아무튼 강아지. 뭐 사진 준비하셨나요? 아, 근데 저 진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니, 방송에서 공개 안 해갔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럼 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되겠네. 그죠? 아, 당연하죠. 그래,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 랄파야, 저기 좀 줘봐. 링크 좀 줘봐. 아, 쪽지 너무 무섭게 오는데? 쪽지를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전부 다 방해꾼이고, 아, 저기 에코프로님 부캐니까 무시하세요. 저 부캐 아니라고요. 아, 에코프로님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제 방송 링크고. 네. 보고 계시면은 그 저 공개한지 안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그 뭐지? 기론에 그 사이트 하나 올려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어차피 채팅창에 다 달아놨으니까 상관없어. 그것까지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이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사진 한 장 보기 너무 힘들다, 진짜. 저 1평사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누군 보여줄게요, 누군 안 보여줄게요 하면서 막 그 사람 릴레이로 막 돌려가면서 아주 연병지랄을 떠시네. 아, 나 지금 약간 좀 지금 진짜 여형 수치 존나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아, 코트님. 아, 나 지금 참고 싶은데. 아, 나 미치겠네. 내 안에서 끓어오르네. 네, 아니, 너무 빨라. 안 뿌릴게요. 보내. 아, 조금 있다 욕해도 안 되는데. RPG 7 마렵다. 알라봉 마렵네. 아, 강아지님 기론에 링크까지 드렸어요. 강아지님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아, 나 진짜 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강아지님 지진님 강퇴 좀 해주세요. 지진님이 이 방에서 계속 쪽지 보내고 있네. 아, 지진이 왔다. 사진 왔다. 우와. 우와. 저분 뭐 하시네. 우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우와. 아, 강아지님. 네. 에, 이제 사진 다 준비됐나요? 아, 저 1234님한테 보냈어요. 아, 뭐 하세요? 아, 씨발, 나 안 되겠다. 급발진해도 돼요, 방장님? 아, 제가 못 참겠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많이 선 넘었는데?
아니 씨발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면 되고 내가 내 방송 링크까지 줬잖아. 방송 공개 안 하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그 강아지와 개새끼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에요. 강아지님 제발 스택 쌓지 말아주세요. 어, 어, 됐다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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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환장 보기 존내게 힘들어. 안 보여 안 보여. 아이 뭐야 이 어? 아오니는 아니 뭐야 아니 이와꾸로 이 지랄했던 거야 그동안? 아따마 아이구야 아이구야 티아라 티아라 지연 닮은 아이 뭘 티아라 지연이야 야 이씨 아이 씨 뭐야 아니 솔직히 티아라 지연 닮았잖아요 솔직히. 티아라 지연 플러스 정유라 닮았어요 네. 정유라 그 최순실 딸내미 약간 둘 다 섞었네 맞잖아 은근 있잖아 금마다 말해 네. 그 만두팔로 갔는 근데 혹시 강아지님 그 눈썹은 그 고된일 하시다가 이거 태워 먹으신 거예요 혹시? 아니 사진에서 그냥 한 건데 아니 눈썹 수지 왜 이렇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약간 뭔가 무섭다 아니 이거 무서워 코예요 아니면 코예요 아니면 딸기예요 이거 뭐예요? 아 사진 무서운데. 괜히 보냈네 아니 그래 근데 잘하셨어요 근데 뭐 잘 봤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티아라 지연 닮으셨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지연 같은 소리야 진짜. 아니 지연은 아니죠. 약간 그 저기 그 힘을 내어 슈퍼파워 누구지? 김영철님도 살짝 있네. 예. 아 너무 억까다. 너무 억까다. 아 이거 아니죠. 하단 보면 그래도, 딱 김영철님이잖아. 아 그래도 여자는 닮았다고 해줘야죠. 아니 김영철 플러스 정유라 플러스 티아라 지연은 진짜 모르겠어. 아 그건 진짜 맞아. 예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홍진경이 닮았는데 홍진경이. 어 홍진경 느낌도 좀 있네. 정유라도 그 체포당했을 때 그 쌩얼로 나온 정유라도 느낌. 강아지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전 강아지님한테 제 방송 링크도 보내드렸어요. 제 왈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신줄 닮은 거 아니야. 근데 방송 들어가면 저 밖으로 욕하는 거.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머리 호날두 스타일 해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제가 지금 외모 왔고 지금 최근에 엄청 물올랐는데 지금 제가 호날두 스타일에서 그런 건가요? 예? 다른 사진 돌려볼게요. 아니 아니 안 볼게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진 다른 사진으로 만회할 기회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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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볼게요. 저는 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볼게요. 예 저는 안 볼래요. 강아지님 보고 싶지 않아요. 페이스 톡 같이 줄까요? 관심 앞머리가 발기되게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이 사진이 난 좀 못 나온 거라 생각하고 아니야 아니야 여자들 사진 찍을 때 아 이렇게 방장은 여자를 모르냐 예, 잘 나온 사진으로 가시죠. 가장 실물에 가까운 사진이야, 저게. 예, 이런 몽귀신 사진 보내가지고 지금 뭘 평가받겠다는 거야. 몽달귀신이요? 몽무귀신이요? 아, 약간 몽무귀신도 좀 닮았네. 아, 그러네. 있어요. 어. 아니, 그 다른 사진으로 잼민이들이 좋아하겠다. 잼민이들 몽무귀신 예. 보면 좋아 죽는데. 아, 이제 다른 사진으로 한번 가시죠, 진짜. 아니, 솔직히 눈썹이 없잖아, 이 사람. 만약에 탈이 안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위에 네. 그 천장에 있는 할로겐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요. 아마 일식 집 같은 데 찍으신 게 아닌가. 다른 사진 또 바꾸셨어요? 아, 더 못 생겼어. 뭐야? 어, 아니 오히려 이번 사진 더 괜찮은데? 어, 이거는 괜찮은데. 아니야, 나 전에 것도 이뻐. 근데 눈썹은 생겼다. 다행이다. 어,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아까 사진이랑 되게 다르다. 아까는 살짝 밑에서 찍어서 그런지 완전히 김영철 씨 플러스 모모 귀신 살짝 느낌 있었는데 정면 느낌으로 좀 찍어서 보내니까 눈이 되게 시원하시네. 혹시 앞트임 뒤트임 하셨나요? 어, 아니요. 눈은 안 건데. 아, 자연미인이시네. 어, 이쁘신데요, 강아지? 아, 뭔 소리 하세요. 만에 됐나요? 아. 네, 좀 만에 아, 됐어요. 난 네. 오히려 이거 보고 존나 실망스러워. 아, 이제 방장님. 죄송해요, 못생겨서. 방장님 뭐 약간 좀 눈깔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나 진짜 이거 쉴드가 안 된다, 나는. 아유. 뭔 소리야, 이 사진 훨씬 낫지. 아유, 난 티아라 지연 닮은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약간 그 지금 보낸 사진은 약간 직맨 황철순 씨 좀 닮았네. 아유, 예. 아니, 티아라 지연인 줄 알았는데 윤재문이었네. 아. 진영기 의장이신가? 윤재문 닮았어. 아니 채팅창에 방송 채팅창에 방장. 아, 닥쳐 1, 2, 3, 4. 씨발아 소리 걸래. 아, 개새끼 더 이상 못 듣겠다. 아, 저 새끼만 얘기하면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지? 네, 역겹네. 네. 윤재문으로 심하게 하시죠. 네. 네. 그게 닮은 것 같아요. 아, 재밌네. 아,
진짜 황철수님 진짜 느낌 있다 이거는. 아 에코프로님 이래도 따라다니실 건가요? 아 잠깐만. 아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토크온에서 왔고 상위 88%인데요? 88%. 어 재난지원금 드려야겠네. 아 공인에서 사진 올렸는데 방장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장난이에요. 강아지님. 아 강아지님. 네. 사실 지금까지 강아지님이 했던 그 외모 평가는 사실 장난이고 어 네. 중상 타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카메라 빨 이런 거 좀 받은 거 빼면은 그쵸. 시바 타치예요. 핫 타치요? 아니야 장난이야. 중 타치. 예. 네. 이 정도면은 번호 정도는 따여봤을 법한 상? 번호는 서울에선 많이 따이죠. 서울 사람들은. 네. 홍대 나가면. 진짜요? 아 홍대에 다 돌아다니면 번호 많이 따이잖아요. 여자가. 그런가? 저는 약간 그 요가 팬츠 같은 거 입으시고 이렇게 낙성대 입구역에서 그냥 땀 뒤지게 흘리면서 그 팔뚝살 덜렁덜렁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여성분 느낌 살짝 나네요. 저요? 예예예. 예. 등살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저 등살이요? 예예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못 자고 한 얘기고. 네네. 괜찮으세요? 나이가 25. 네. 어, 이 정도 괜찮으시죠? 아, 잠깐만. 그 저기 그러면은 그 강아지님은 네 이렇게 토크온에서 얼굴 관계 처음이세요? 아니면 자주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친해진 사람한테 있는데. 아, 친해진 사람한테만. 친해진 사람한테 얼굴 깠더니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랑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거 없었나요? 그거는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죠. 아, 근데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이제 그 면도님 닮았는데 왜 자꾸 계속 그런 외모적으로 이렇게. 아 근데 코트님이랑도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본인은 얼굴 곰보잖아요. 아 그래도 전 140kg는 아니잖아요. 뭐 140kg인데 112kg인데. 아, 140kg는 그 구지형님이다. 예. 112kg 아니잖아요. 아 저 112kg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네. 이제 체중계로 딱 찍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전 좀 빠졌죠. 181에. 아 잠깐만. 아, 그러면 저기 강아지님은 제 지금 뭐 제 왔고 혹시 평가해 주면 안 될까요? 강아지님에게. 네? 코트님 사진이요? 네네네. 아니 사진 말고. 영상으로. 예. 어 몇 살이세요 코트님? 아 저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아 저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아요? 어 좀 나이 많아 보여요. 저분 나이 안 많은데? 아 몇 살 같아 보이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30 후반?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냐? 몇 살이세요? 저 37이요. 아, 어, 맞았다. 네 맞아요. 네. 좀 어때요? 아 솔직하게 말하면 욕하실 거잖아요. 야 이 씨발년아. 아, 장난이고. 장난이고 네. 사실 저는 저도 제 외모에 네.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님. 네. 방장보다 나아요. 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맞아요. 방장님은 몇 살이세요? 아, 전 20대 초반인데. 초반이요? 네. 아, 목소리는 아닌데. 어쩌라고. 아니 잠깐만 목소리가 아닌데 정도면 그래도 예의있게 한 건데 어쩌라고 이 병신년하는 너무 방어기제 심하잖아요. 아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제가 뭐 거짓말이라도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방장님은 네. 약간 그 불알 닮았어요. 예. 불알이요? 예예예. 설란불알이 약간 개불알 닮았잖아요. 아 개웃기네. 1234님 1234님 1234님? 네. 1234님 외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개빠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 병신 새끼야. 아 그래도 못난이 삼형제 느낌 나가지고 나쁘진 않네요. 한 명이라도 좀 잘 노답 삼형제 사람, 느낌 나네. 네. 네. 한 명이라도 좀 잘생겼으면 열등감 들 뻔했는데 동질감 느껴가지고. 아 재밌었다. 아 역시 7곱대 빌런님 방에 들어오면은 확실히 좀 이런 그 스토리가 있어서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뽑고 갑니다. 네네. 그 보뚱이 소식 들었어요? 아 저 못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됐나요? 어제 만났는데 네네
너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분 원래 그렇잖아요. 맨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 좀 대하는 느낌 나가지고. 맞아, 진짜. 네. 내가 봤을 때 그 보통에는 약간 귀신들이 아바타처럼 이용하는 몸뚱아리 같아요. 아니 뭐 지 말로는 인격이 뭐 518개인가 뭐 그렇대잖아요. 미친년이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주기로 했어요. 네. 어 진짜요? 예, 네. 그냥 돌아왔을 때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야죠. 지금 살 빼고 있대요, 방송 나오려고. 어우, 그래도 코트님이 한 사람의 살을 빼게 했으면은 진짜 엄청 큰 영향을 미친 거여가지고. 저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어, 그게 컨셉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나 보네. 예, 찐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아, 부럽네. 이참에 결혼도 하셔야죠. 또. 아니. 저는 강아지님이랑 결혼할게요. 강아지님. 네. 강아지님. 전 싫어요. 차악이냐 최악이냐 그것도 고민이네. 강아지님. 아, 전 싫어요. 나이 많잖아요. 아, 외모는요? 외모도 싫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좋은 점이 한 개도 없나요? 있어야 왜, 돼요? 왜 단점만 찾으려고 하시지? 인플레이어 슈퍼파워. 아 봐봐 놀리잖아요 저. 아이 저 우짜간 얘기죠. 아, 아니 예. 저 진짜 용기 내서 사진 보는데 놀리셨잖아요 계속. 용기는 이미 이제 진영기 회장. 아이 아버지. 저 막 괜찮죠? 예. 윤재문 맞잖아요. 서로 상처만 남았네. 예. 마음이 안 좋네. 아 근데 뭐 괜찮습니다. 다른 방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확실히 토크에도 불금이 불금이라 아주 좋네요. 예. 강아지 많은 분 찾기 힘들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늘 좀 뭔가 새로운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미리 좋으신가 보네. 아 예, 수고하세요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방 한번 가봅시다.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노래 이어 부르기 방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뭐야 진짜 코트야? 어 코트예요. 오랜만이네요. 목소리 개똑같은데? 아 담으세요 고태천사님 제발. 자 그 노래 갑니다. 편지 모르는 사람. 어떤 노래야? 편지. 편지요? 김 누구였지? 김광석의 김광진. 김광진 씨죠. 김광석님은 서른쯤에 계셨던 분이고. 아, 저 이 노래 저도 압니다. 이 노래 알아요. 같이 하실까요? 아 오케이 네네. 오케이 다 아시니까 오케이. 아 용해님 시끄러워요. 갑자기 흥분. 왕꿈님 몰라요? 침착하시죠. 왕꿈님 몰라요? 편지. 아니 방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좀 이어부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파트가 약간 그거라서. 다 아는 거 해볼까요 그냥?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4명 이상이면 정원이죠.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하시죠. 네네. 예, 예.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아 고은이 모르니 코트님부터 하시면 될 듯. 아 저부터요? 알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할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나는 이제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해도 포기하려 그대 랄프야, 부디 마이크 좀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바다 두 아 잠시만요. 저, 아, 노래 부르는데 정말 죄송해요. 방장님. 네네.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깨게 부르는 거는 제재 없나요? 아 이거 잘하는 네. 사람만 할 필요는 없는데 연연용님이 약간 장난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아, 음악이 진심이라서 저분 진심 사실 후렴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러요? 잘 몰라요 아까 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왕꿈님 근데 왜 넘어갔죠? 아 하세요 여기 하세요 저는 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해녀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주오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 아 아 두 외고 아 진짜 너무하시네 I'm sorry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아.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어 뭐지 이거?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네. 그냥 예 저 다른 노래 하시죠 아 근데 아는 노래를 하실 줄 알았는데 모르는 노래를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아, 예, 아 헷갈릴 예. 수 있죠 예예 예. 예, 좀 아는 노래로 해가지고 그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어떤 거 할까요 어 그거 취중진담 어때요 취중진담 아 취중 오케이, 오케이. 고백인가 취중 고백이었나 진짜 그거 있잖아요 그 최근에 그 멜로망스 김민석 했던 거 취중 고백 취중 고백이네 예 취중 고백 어떠세요 숨을 잡아라 누구죠 방금 아 죄송해요 제가 잠깐 TV 틀어가지고 예 아 도전 청고 가네 야 모르는 사람 아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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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강태한다는 거야? 아우 너무 심하다. 아 호날두 골 넣네. 아 야무지네. 저 저기 하시죠. 그 어떻게 할까? 어, 저 취중 고백 두 줄 두 줄씩 예, 예. 하면 되나요? 두 줄씩. 예. 예. 두 줄씩 그 아 예. 위에서부터 내려. 뭐 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아니 설아님 그 미국이 아니잖아요 어 제키로 하면 아니 씨발 새끼들아 아니 노래 족같이 부르면서 이어부르기를 왜 하는 거야 씨발놈들아 아 노래 젖같이 부르네 이걸 강퇴시키네 아니 맞잖아 어 아니 어떻게 이걸 강퇴시키냐 이해가 안 간다 넘어갑시다 예. 자 넘어갑시다 어, 코트도 별로였는데 블랙 드릴게요 하이가님 블랙해 예. 블랙해라 강태로 하지 말고 오늘부터 개미 털기 들어가자